정부가 중국산 배추까지 수입하고 있지만 금값이라는 배추 가격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곧 김장철인데 김장 재료인 배추뿐만 아니라 무 가격까지 껑충 뛰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긴 폭염과 폭우로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이번 달에도 배추와 무는 여전히 비쌉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10월 배추 도매 가격은 10kg당 15,000원 안팎입니다. 중순부터 출하지가 늘어나면서 24,000원대던 지난달보다 가격이 내리긴 했는데 만원대던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38%, 평년과 비교해도 43%나 오른 값입니다. 배추와 함께 김치 재료로 많이 쓰이는 무도 지난해보다 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이번 달 도매 가격이 20kg당 18,000원으로 예상되는데 지난달보다는 조금 싸졌지만 지난해 같은 달 만 원대던 가격과 비교하면 60% 넘게 오른 겁니다. 배추김치가 비싸 그 대체재로 무김치를 찾는 이들이 늘어 덩달아 강세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소값은 치솟았지만 과일값은 지난해보다 낮아집니다. 출하량이 많은 사과는 10kg에 48,000원에서 52,000원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가격이 30% 안팎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배도 15kg에 4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25% 정도 값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 포도와 단감 가격도 지난해보다 낮아지겠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